자기 후보의 무지는 탓하지 않고 벌떼처럼 나서서 군사비밀 운운하는 것은 캠프의 무지도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이미 작게 5015는 2016년 만들 당시부터 언론에 공개되어 일반화되어 있는 안보 상식입니다. 최근 김여정 대남 협박 내용도 모르는 그 후보의 안보 무지는 더더욱 놀랍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는 말이 괜히 한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부동산 비리 연루 참모에, 아들 갑질 논란 참모에, 장모 비리, 아내 비리 의혹에, 본인 고발 사주 의혹까지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그게 그나마 후보를 도와주는 겁니다. 떠들면 떠들수록 후보의 비리 의혹과 무지만 더 부각됩니다.